이번 소풍은 정말 재밌을 것 같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물놀이.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해야지. 수영장은 정말 오랜만이야. 나도 이제 바바만큼 수영 잘할 수 있죠. 오, 쪼이도 이제 나만큼 수영을 잘할 수 있게 되었구나. 쪼이가 수영 연습을 열심히 했나 보네. 당연하지. 바바가 수영 잘하는 거 보고 얼마나 도전이 됐는데 나도 잘할 수 있겠다 싶었어. 쪼이가 그랬었구나. 하긴 그때 내가 좀 멋있긴 했지. 그래 맞아. 바바 수영 잘해. 바바 수영 잘하는 거 쪼이가 인정해줄게. 그런데 쪼이는 어떤 수영을 잘해? 자유형? 배영? 접영? 뭐형? 아니 수영이면 수영이지 뭘 그렇게 복잡해? 뭐? 쪼이! 수영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 헤이, 바바가 설명해줄게. 잘 봐. 자유형은 앞으로 배를 물에 대고 이렇게. 배영은 물을 등에 대고 이렇게. 접영은 팔을 옆으로 벌려서 이렇게. 물에 떠서 앞으로 간다고 다 수영이 아니구나. 바바 멋지다. 괜히 수영 박사님이 아니지. 저희 바바 안녕. 탁탁뿌 안녕하세요. 오늘은 둘 다 표정이 밝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어? 다음 주에 유치원에서 수영장으로 소풍 가거든요. 그래서 바바랑 수영 이야기 하고 있었어요. 수영장? 우와, 바바와 쪼이가 수영장으로 소풍을 가게 되어서 신이 났구나. 닥터풍도 수영 정말 잘하는데. 오, 닥터풍도 수영 정말 잘하시는군요. 그럼 닥터풍도 수영장 같이 가면 좋을 텐데. 그러게. 하지만 닥터풍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쑥쑥 응급센터를 지켜야겠지? 그럼 닥터풍 목까지 저희가 재미있게 놀다 올게요. 그래, 쪼이가 그렇게 말하니 닥터풍 마음이 한결 가볍네. 아, 얘들아, 수영장에서도 조심해야 하는 게 있어. 다들 잘 알고 있니? 수영장에서 조심 말고, 악어, 상어. 에이, 실내 수영장에 악어랑 상어가 왜 있어? 쪼이는 참 엉뚱해. 수영장에는 악어, 상어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환자분, 괜찮으세요? 네, 근데 좀 춥네요. 환자분, 담요를 덮어드릴게요. 왜 이렇게 떨지? 여름이라 춥지도 않은데. 얼굴도 파랗게 질리고, 걷는 것도 많이 불편해 보이고, 무슨 일이지? 체온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수영을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을 자주 가는데 오늘은 친구랑 시합하기로 해서 급한 마음에 준비 운동도 안 하고 바로 물에 뛰어들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다리가 움직이지 않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준비 운동도 없이 갑자기 수영을 빠르게 하셨으면 정말 위험했었네요. 준비 운동은 수영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뭐, 수영은 자신 있었거든요. 그럼 제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다시는 수영 못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수영을 오랫동안 하고 싶은데 다시는 못하게 될까봐 걱정되시는 거군요. 그러게요. 환자분, 잠시만요. 그럼 제가 진찰 한번 해드릴게요.
온도가 이렇게 낮아? 자, 환자분 얼른 진단기에 들어가 볼게요. 담요는 벗고. 자, 진단기 출발합니다. 환자분 결과가 나왔어요.